주주 3시. 아, 씨. 볼 거 없네. 뭐라. 엔진에 금가루가 나온다. 와, 엔진 진짜 금가루가 있다. 이 팔면 얼마나? 로즈골드다, 로즈골드 임마. 네? 이거요. 메탈 메아리 팬도 달고 브라치 카바도 닦고 기름도 붓고 가스켓도 새로 끌고 내고 열에 가지고 해도 올리면 다 되네. 그렇네요. 그럼 이제 엔진도 올리고. 아직 밸브 리빌드 시작도 안 했는데. 주전자 같이 생긴 그건 뭔가요? 오. 그래. 박살난 엔진에서 트레인을 쓰면 좆된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우여곡절 끝에 크랭크샤프트 메인 전월 베어링하고 로드 베어링 전월 베어링하고 요거는 지금 조립해서 크랭크 상압하면 닫아놓은 상태고 미션을 조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미션 조립을 하던 차에 소기어 쪽에 리베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빌어먹을 방식이라서 소규어 리데나는 엔지 케이스 지금 제일 마지막이 밑단 케이스입니다. 밑에 오일팬 바로 위에 있는 케이스 부분을 띄지 않는 이상 구조상 절대로 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번 터지면 엔진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엔진 작업을 하기 전에 주문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당연히 작업을 그러니까 부속을 주문을 해놓은 줄 알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부속이 안 보여요. 손가락이 문제인가? 주문을 넣다가 이제 뭐 빠뜨리고 주문을 넣었는지 지금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놈들이 실수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제 실수지 싶습니다. 지엔장. 오지가 눈앞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드디어 이제 굴러가는 오토바이가 만들어졌네요.